세계인이 사랑하는 국제 현대미술 축제 2018 광주 비엔날레. 인문학적 시선을 담은 7개의 전시 주제전, 43개국 작가들의 예술 혼을 담아 11명의 큐레이터와 시각 예술의 한계를 넘다. 광주의 역사성을 담은 GB 커미션 예술로 하나된 세계 파빌리온 프로젝트. 경계를 넘어서 차이에 대한 미래적 상상력과 성찰을 펼치다. 상상된 경계들 2018 광주 비엔날레. 안녕하십니까. 2018 광주 비엔날레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진영입니다. 올해에는 앞만 보며 달려가던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요.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전위적인 현대미술축제가 열린답니다. 올해로 12회째인 광주 비엔날레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오는 가을 예술의 현장인 광주 비엔날레를 찾아간다는 생각에 설레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광주 비엔날레에서 예술적 상상력과 감흥에 젖어드는 것은 어떨까요?